이발 외길 인생 60년을 달려오신 네. 이남열 선생님,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용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. 3대째 내려오고 계시니까 네. 그러면 스승님은 아버님이 되시나요? 네. 아버님께 배운 거예요? 네. 처음에 아버님께 배울 때 어떠셨어요? 뭐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면허증만 따고 그만둬도 좋다고 하시기에 면허증 따고 나서 하기 싫어가지고 팔도광산을 돌아다니게 된 거죠. 아 그래요? 한 18년 동안을 돌아다닌 중에서 한 16가지 일을 갖다가 해봤어요. 아이고. 아 근데 모든 게 이발일보다도 불안하고 손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칠 수 있는 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다가 열 그만두고 다시 이발일로 다시 돌아온 거죠. 네. 아. 자, 3대째 93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시 미래유산에서 일하시는 이남열 선생님의 모습 어떤지 네. 궁금하시죠? 네.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화면 함께 보시죠. 외할아버지, 그 다음에 아버지, 그 다음에 나. 내가 지금 60년째 하고 있어요. 와, 옛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기억나네요. 추억의 이발관이네요. 아, 저 머리 감겨주는 모습. 이야. 면도? 저 때는 딱 면도까지 해줬어요, 그죠? 네, 예. 네. 그러면 그 미용원에 이렇게 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. 오래된 도구들이. 있죠. 전통. 이제 이 150년 가까이 된 면도칼이나 야 그것을 가위하고 이제 60년, 58년째 정도 쓰고 있는 것이. 아 면도칼 있죠. 하나를 언제 사셨다고요? 일본 사람이 쓰던 건데요. 아 갖고 나오셨군요. 예예. 예. 일본 사람이 쓰던 걸 외할아버지 친구가 쓰던 걸 내가 그걸 인수 맡은 거예요. 오. 일주일치 일당을 주고서. 아, 그걸 아주 보관하고 계시구나. 됐죠. 아, 지금도 씁니다. 쓰고 계세요, 그 칼을. 40년 된 걸로. 지금도 씁니다. 어머머. 이것이 쌍인장. 쌍둥이 칼. 100년이 넘은 거예요. 이게 145년이 넘었어요. 오, 너무 멀쩡한데. 아, 지금도 잘 나가요. 그러니까.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. 근데 그게 이렇게 갈면은 좀 네. 닳지 않아요? 글쎄요. 그렇게 닳아서 없어질 것 같으면 이제까지 쓰지도 못했겠어요. 세상에 그렇네요. 그래도 갈아도 이 가죽에다가 예예예 예. 거기 쳐야만이 나갑니다. 어허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사실 이 일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이고 나이가 드실수록 체력이 많이 네.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. 아 근데 하다 예, 하다 보면 뭐가 또 있어요. 네, 가위. 이 가위가 지금 저 국산인데 58년째 쓰고 있는 거. 58년. 네. 세상에.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이 가위가 5년밖에 못 쓰고 버려야 돼요. 요즘 나오는 것은. 네, 근데요. 근데 이거는 100년도 써요. 우와. 야. 선생님 한번 잡아봐 주실래요? 이렇게 잡는 거죠. 우와. 이렇게 잡는데 예,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줄을 몰라요.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이 기계로만 깎기 때문에. 그러면 요즘은 예, 예, 예. 하잖아요. 그거는 그런 거 안 인도나 태국이나 월남 길거리 이발입니다. 그러면 가위 이발은? 이거는 일본 전통의 이발에서 전통으로 저는 자꾸만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질 못해요. 연장 가는 데만 30년, 40년, 50년 걸려요. 자, 그럼 선생님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힘도 안 드는 날까지 갑니다. 그럼 이야. 지금 일하시는 이용원의 100주년은 당연히? 야, 이제 앞으로 한 7년만 있으면 100년입니다. 세상에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건강하십시오. 서울시 미래유산입니다. 자, 진짜 장인 중에 장인이시네요. 장인 중에 장인. 정말 장인 중에 장인이시네요. 자,